수요일이 어린이날이라서 월요일 하루만 택배가 되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은 택배가 안 돼요. 방금 할꽃게가 들어왔습니다. 크기가요, 손바닥보다 적어요. 몇 킬로 올라가는가 재보겠습니다. 7마리 되니까 1kg가 좀 넘죠.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, 알 가득 찬 거예요. 배 아주 빨간 것들은. 얘는 알이 좀덜 찼죠. 그래도 얘가 좀찬 거예요. 좀 하얀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얘는 더덜 찼고요. 색깔 차이기는 합니다. 그래도 빨개요, 어느 정도는. 근데 하얀 게 있어요, 보면은. 이 중에서 제일 얘가 제일 알이 많이 찼어요. 빨갛죠? 그 다음 덜 빨갛죠? 덜 빨갛죠? 얘는 더좀 시큼하죠? 빨갛지 않고. 전체적으로 지금 알이 많이 차 있습니다. 꽃게가 지금 어저께 바람 불어갖고 가격이 많이 비싸져 버렸어요. 올라 버렸어요. 얘는 좀 알이 덜 찼고, 얘도 알이 제일 찼고, 차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발이 이미 떨어졌어요. 경매 받고 온 게. 받으셔가지고 개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. 이게 죽은 것을 포장하는 게 아니라 산 것을 포장하고, 여기 보시면,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이미 끊어져 있어요. 이동하면서도 그렇고 경매 보면서도 그렇고 잡으면서 뭐 끊어질 수도 있고요. 무게를 질때 키로수로 경매를 보는 거라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, 원래는. 저희가 이제 또 보낼 때또 떨어져요, 또. 지금 이미 이제 좀 떨어져가지고.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포장하는 게, 얘들은 얼음을 쳐갖고 오기 때문에 그나마 이러는데,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건들면 막 바로 막더 심하게 뜯어요. 발 떨어지는 것은 좀 이해 좀 해주세요.